울산시의 한 야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는 IMF 직후인 1998년 이곳에 임야와 목장용지 11만 5천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10여 년 뒤 직선 거리로 2km, 차로 5분 거리에 KTX 울산역이 들어섰고 역 주변 땅값도 올랐습니다. 김 후보 땅을 직접 가봤습니다. 땅 주변으로 길은 있지만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로의 접근은 쉽지 않고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채 임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선 시세를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없죠. 도로 지하에 도로는 안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저거는 거래가 살 사람이 없죠. 현재 울산시가 도로 개설 계획을 검토 중인데 울산이 지역구인 김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게 경쟁 후보들의 주장입니다. 토건 사업에 권력자가 개입해서 왜곡하고 또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후보는 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5년 전 2억 원 좀 넘게 주고 샀다면서 현 시세는 잘해야 3.3제곱미터당 10만 원 이하일 거라고 했습니다.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장 시절이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경쟁 주자들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같이 그냥 예전에 다 털어봤습니다 같은 하나만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이에 김기현 후보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